네, 척추가 깡통처럼 찌그러져 주저앉는 병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원인인데요. 나이가 많거나 폐경기 여성,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미리 관리하셔야 합니다. 건강365에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재채기만으로도 척추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에게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척추 압박골절, 한 번으로 끝나는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예, 척추 골다공증 압박골절은 가벼운 물건을 든다든지 재채기를 하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증이 심해서 앉고 서기도 힘들고 돌아 눕기도 힘듭니다. 신경학적 증세는 대개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이 골절 자체보다는 치료 없이 그냥 뒀을 때 문제점이 도미노처럼 번집니다. 대개 골다공증 압박골절은 한 부위만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한 부위가 생기면 다른 부위가 생길 확률은 두세 배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부위가 골다공증 압박골절이 오는 경우도 많고 가장 안 좋은 것은 고관절, 관절 쪽으로 골절이 생기면 합병증이 굉장히 큽니다. 환자 대부분이 고령이라서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척추질환을 오래 앓고 있었다면 더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대개 수술이 필요한 것보다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멘트 시술입니다. 압박골절이 더 진행되거나 그래서 그 도저히 진행이 돼서 환자분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이가 여러 고령이라 80이 넘는 경우에 움직이지 못하면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시멘트 성형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다공증 위험인자를 갖고 있다면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고령은 물론 폐경기 여성, 갑상선 질환을 앓거나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예, 그런 분들은 중점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골다공증 주사제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매일 먹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보다 훨씬 부작용도 좋고 치료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왔다고 특히 다른 합병증이 있거나 갑상선의 문제도 있는 경우에는 골다공증 치료를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은 젊을 때부터 챙겨야 하는데요. 충분한 영양 섭취와 꾸준한 운동으로 뼈 건강 지켜보시죠. 건강365였습니다.